도구와 일의 원리 보도록 하자. 지뢰예요, 지뢰. 우리 배운 학교가 있고 안 배운 학교가 있어요. 너네 학교에서 배웠니, 지뢰? 자, 그럼 대충 넘어갈게요. 자, 힘, 지뢰 원리, 받침점, 힘점, 작용점이 있어요. 물론 가운데 이런 부분이 받침점이겠죠. 누르는 데에는 힘점이고 여기는 작용점일 거예요. 물체 있는데. 자, 이게 되게 쉬워요. 물체의 무게 곱하기 받침점에서 작용점. 어디? 가운데까지겠지, 그지? 그죠? 가운데까지. 물체 있는 데가 작용점이니까. 거기까지 곱하고, 지뢰를 누르는 힘하고, 그 다음에 그 받침점까지의 거리, 그지? 그거의 곱은 같대요.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그죠? 이거의 무게 곱하기 여거. 그 다음에 이거의 무게 곱하기 여거는 같다라는 거꼭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지뢰 원리 이용. 지뢰를 누르는 힘. 위에까지 이거 같죠? 지뢰를 누르는 힘 같아요. 반대편에 있는 거. 물체를 드는 힘. 무게랑 같네요. 그죠? 이렇게 같네요. 이 가운데 받침점까지의 거리인데, 둘다 이동 거리예요. 이동 거리는 여기랑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 그거랑도, 같다라는 거. 공식이 두개 나와요. 그죠? 우리 이거 뭐, A 곱하기 B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네요. 내공의 힘에 그렇게 나와 있었나? 그죠? 생각나죠? 지뢰 원리 이용하는 거, 1종, 2종, 3종 지뢰가 있죠. 이거 암기하세요. 이 가운데 받침점이 있는 건 1종 지뢰고요. 그 다음에, 쪽집게처럼 희한하게 생긴 거, 여기가 어디겠어요? 받침점이, 그지? 맨 위에 있어요. 쪽집게는 이렇게 생겼잖아, 집게는. 받침점이 맨 뒤에 있어요. 그리고 힘은 어디다 줘요? 우리 중간에다가 쥐잖아, 그지? 맞아? 아, 중간에다 쥐잖아, 핀셋도 그러고, 그지? 요건 3종이야, 3종. 병따개는, 이게 병 대가리라고 생각하고 이거라고 쳐봐. 이, 여기다 걸지, 병 뚜껑을 맨 처음에, 그지? 거기가 받침점이 되는 거. 받침점, 작용점, 그지? 여기서 들어 올리잖아, 그지? 맞지? 저기 걸글로 들어 올리잖아, 병. 그래야지 병따개가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야, 병따개가, 그지? 맞아? 여기다 걸고 여기가 올려서 따지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받침점이 어딨나 봐요. 가운데 있으면 1종, 그 다음에 맨 끝에 있고 작용점이 그 사이에 있으면 2종 지뢰가 되는 거고, 핀셋처럼 받침점이 있고 힘점이, 그지? 가운데가 있는 거, 그지? 힘점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 다른 건 힘이 끝에 있는데 힘이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3종 지뢰야. 병따개처럼 생긴 거 힘은 제대로 되는데, 그지? 받침점이 끝에 있으면 2종 지뢰고. 기억하세요. 이것도 한 문제 거리는 돼요.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물체의 무게랑 지뢰를 누르는 힘, 물체를 드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들, 그 다음에 받침점까지의 거리 공식으로 하나 정리해 놓고, 알았지? 도르래 고정하고 움직 도르래가 있어요. 고정 도르래는 뭐예요? 힘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랑 같아요. 얼만큼 이 당긴 만큼, 당긴 줄의 길이만큼 물체가 올라가게 돼요. 그죠? 얘는 그냥 몸만 물체, 그러니까 힘의 이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걸 땡기는 거,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아무 도움도 안 돼. 알았지? 얘는 움직 도르래는. 힘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 얘가 무겁잖아. 얘 반만 당겨도 올라가. 대신 어떻게 해야 돼? 줄은 얼만큼 해야 돼? 두 배. 두배 당겨줘야 돼. 두배 당기는 대신 덜 무거운 거야. 알았지? 두배 당기는 거야. 방향도 바꿔주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빗면이 있네요. 빗면.
빗면을 사용해서 물체를 밀어 올릴 때한 일의 양은 같은 높이, 이렇게 한 일이나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나 같대요. 이거를 이용한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빗면에서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 곱하기 빗면의 이동거리 있다만큼은, 그죠? 이거는 그저 물체를 드는 힘하고 들어 올린 높이랑 같대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뭐예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F에서요. 저 5원부터 계속 배운 거. F 힘하고 S 이동거리예요. 스몰 S.